그래서 아예 그냥 코를 전기차 배제시키고. 아 그렇게 띄워요? 네, 띄우는 것도 급속으로. 네, 급속으로. 근데 급속 기계가 많이 없던데요? 코리 떠도 네. 잡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1년 동안 1톤 전기차를 해본 결과로 앞으로도 내가 전기차는 고려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근데 그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기차 달면 네. 전기차끼리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한동안은 또 전기차를 넘버를 찾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지금 아예 안 찾으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네. 부랴부랴 하긴 했는데. 애매모호하긴 하잖아요. 개별이 오르니까 확정을 지어놓으려고 이 넘버는 네. 하나 빼놨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일부러. 근데 그게 접수돼야 이게 접수를 하니까 네. 원래는 원칙은 본인 명의의 넘버를 두 개 보유 못해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내 명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접수를 받아주는데 그건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 재량이에요. 저쪽에 접수됐다 확인하고 이거는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이걸 접수를 좀 받아달라.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끝나고 넣어야 돼. 그건 최대한 맞춰볼게. 알겠습니다. 전기차로 한 1년 반 했나요? 1년? 11개월 정도. 1년 정도 됐네요. 금방에 콜만 받아서 다니신 거예요? 인성 콜로만. 아 그걸로만? 네. 충전 이런 거는 뭐 멀리 안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네요? 저는 아니요 저 대전까지. 아 맥시멈, 대전까지만? 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네. 대전까지는 충전 없이 가는 거 편도로만. 아 그래서 대전 가서 충전해서 네, 가서 충전하고 올라오는 거. 그렇게 되면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한탕 반 할까 말까. 대전 쪽에 가면 이제 가는 거 하나 오는 거 하나 이렇게 뭐 미리 예약 떠 있는 거 있으면 아, 가면서 잡고 네. 자주 갔었어요? 대전 쪽은? 반고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 전화해서 있었어요? 네, 불러주시는 곳이 대전이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1년 하니까 크게 전기차로 불편함은 없으셨고요? 불편하긴 하죠. 지금 충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완충을 아니 급축으로 네, 급속으로 하긴 근데 급속 하는데. 기계가 많이 없던데요? 그쵸 공용 주량 아니면은 관공서 네 그런데 네. 위에는 전기차 하신 분들은 어플 있을 거예요. 충전 쪽이 네. 어디 있는지 네 그거 보시면 다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져가지고 불편함을 겪으신 적은 없어요? 솔직히 멀리 가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 대전 부담이 되잖아요 마음적으로 네. 심적으로 그러니까 콜이 떠도 네. 잡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좀 불안할 올라오긴 것보다는 편하게 올라오자 라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계기판에 찍힌 게 한번 150km 정도 되는데 짐을 실었을 때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 한 100km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점은 있지 않나요? 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네. 제일 많이 실은 게 1톤 700 정도까지는 실어봤거든요. 오 엄청 무겁네. 네. 그렇게 실으면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1톤 이상 실어버리면 기준 키로수의 한 50%, 60%밖에 못 달 것 같은데 느낌상. 네, 그게 눈에 보여요. 떨어져 있는 게 만약 200 간다고 계기판에 떠 있으면 한 150 이렇게 한 50 정도 떨어지거든요. 톤수 좀 오바. 다들 그렇게 타실 거예요 아마. 그 맞잖아요. 네, 뭐 한 30분 이내 가야 되고 1시간 이내 가야 되는데 충전하고 가면 뭐 두세 시간 네. 걸리면 조금 좀 약간 꺼려하겠어요. 콜센터에서도.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콜을 전기차 배제시키고. 아 그렇게 띄워요? 네, 띄우는 것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사절을 이렇게 아 아직까지는 띄우고. 그런 게 있구나. 네. 차가 1톤 카고에다가 리프트가 달려 있었잖아요. 네 리프트는 저희 네, 사제로 다 하셨고 그렇게 해서 평균 한 월 수익은 얼마나 나왔어요? 1톤 전기차로 평균으로 내면 네. 350 이상. 오 평균 350. 네. 그럼 매출 많았을 때는 한 450도 나왔네요. 가까이. 그 총 매출이요, 순수익이에요. 충전기 빼고. 네. 네 수입이에요. 경유. 그리고 거의 뭐 신차급이었으니까 수리비도 뭐 AS 되겠다 수리비도 차에 대한 소모적인 비용도 뭐 안 들어갔겠고. 네, 제가 저걸 탈 때 한 번 가봤어요. 그렇게 하면 뭐 일반적인 디젤 초보분들이 하는 단가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맥센으로 8.5톤 큰 차로 이제 가셨는데 네. 윙 메다는 몇 메다짜리예요? 9.6이요. 9.6이요? 네. 요즘 보통 16개씩 다 실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년 동안 1톤 전기차를 해본 결과로 앞으로도 내가
전기차는 고려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그건 있어요. 전기차 갈 의향은 있긴 한데 아. 조건이 붙죠. 한번 충전했을 때 예, 주행거리 때문에 그게 많이 불편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